안녕. 안녕 찐빵아. 찐빵아. 정한섭이라는 캐릭터는 포텐독 1기에서 카이와 함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포텐독 기획이 시작된 계기와 정한섭이라는 캐릭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얘를 어렸을 때부터 무척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공룡도감하고 개도감이었는데,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을 지금의 어린 세대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양한 견종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다가 초능력을 가진 개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원석이라는 캐릭터의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이 좀 투영이 돼 있습니다. 개를 무척 좋아하고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인 아이,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저랑 똑같아요. 그런 캐릭터가 나오게 된 것 같네요. 애니메이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치고는 너무 평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석이라는 캐릭터, 조용히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있는 아이의 캐릭터로는 평범한 그런 이름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원석과 이제 삼총사가 되는 수정이와 수정이 옆집에 사는 안구, 이 세 명의 이름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원석, 석안구, 구수정, 이렇게 그런 재미있는 체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역시 번치 동생. 그냥 우리 라임이랑 같이 언니 도와준 거지 뭐. 우리 집에 라임이 보러 올 사람. 나도 갈래. 나도. 원석이가 좀 내성적이어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리기를 잘 못해요. 카이가 수정이랑 안구를 가리키면서, 네가 인간들 주의 좀 걸어봐. 뭐? 잘 모르는데 어떡해? 그랬더니 카이가, 모르는 개한테 말도 참 잘 걸더만. 처음 보는 개한테 말도 잘 걸면서 이런 말을 하죠. 원석이의 조금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그래도 꾀돌이에요. 가짜 유기견 보호소 패밀리가 원석이네 집에 숨겨놓은 카이를 내놓으라고 타진을 먼저 들이밀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냐면 울음을 터뜨려요. 근데 울음을 터뜨리니까 지금 아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엄마가 보호소 패밀리를 쫓아내죠. 재밌는 건 그러고 나서 원석이가 방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들 갔다고 숨어있는 포텐독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있어요. 장면을 보면 또 눈물이 쏙 들어갔거든요. 약간 의도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름 기지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반정해 주는 거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수. 학교에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은근히 따돌림을 받고 있는 아이라는 설정까지 들어있습니다. 원석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반장, 엄석지라고 하는 아이가 주로 이제 반에서 따돌림을 주도하는 못된 아이로 등장을 하고요. 하지만 이 따돌림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정도의 괴롭힘입니다. 그렇게 설정했던 이유는 이다운 작가의 의견이었어요. 집단 따돌림 문제를 다룰 때 나쁜 아이들의 못된 행동을 좀 심하게 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심하게 못된 짓을 하는 경우에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은근히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는 그 지점부터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석이를 따돌리는 아이들의 행위는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원석이의 입장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쪽이었어요. 학교의 친구들이 자기를 좀 은근히 따돌린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개의치 않는 성격이고, 그 무리에 끼고 싶어서 비굴하게 굴 생각은 없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원석이도 굳이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아이들과 굳이 친구할 필요가 없고, 본인도 사람보다 개가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면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제가 뭘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는데 그 중에서도 집단 따돌림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따돌림 문제를 언젠가 한번 애니메이션에서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석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겁니다. 물론 엄석지나 그 패거리들에게 사이다 같은 반격을 아주 시원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건 그래도 원석이는 용기를 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정도의 행동은 하고요. 처음에는 엄석지라고 하는 따돌림을 주도하는 못된 아이를 중심으로 그 아이가 원석이한테 했던 나쁜 행동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작품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까? 저는 왕따 현상, 집단 따돌림 현상이 사실은 그 주도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거기에 동조하는 보통의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가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냥 순응하고 동조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직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거기에 비겁하게 동조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왕따를 주도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형식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들은 분명히 잘못,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을 하는 아이들이고 그거는 우리 말고도 누구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하지만 평범한 아이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자 라고 생각을 했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우라는 아이 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정우는 엄석지의 무리에 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원석을 모함하는 비겁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원석은 정우가 자기의 험담을 하는 내용을 듣고 그 정우의 행동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일침을 가합니다. 광견병 걸린 적도 있다던데? 야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강아지 책을 읽든 말든 너희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 왜 사람 없는 데서 얘기를 지어내고 그래? 괜히 지 혼자 찔려서.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한 명도 없지. 너처럼 비겁한 짓 할 바엔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나라고 차라리 친구 없는 게 나. 물론 이제 그렇게 용기를 낸 행동 한 번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지는 않아요. 거기서 바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그 씬이 마무리되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 정우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1시즌의 마지막에도 정우가 엄석지에게 금방 내쳐질 듯한 분위기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은 엄석지 무리였지만 커튼덕 1시즌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무리의 눈에 들기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했던 아이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나날을 계속 보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 정원석이 너처럼 비겁하게 살 바엔 차라리 친구가 없는 게 나라는 말은 사실 그 말 그대로만 들으면 이게 아이들한테 해줄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도하는 아이들에게 동조하는 비겁하고 평범한 아이들의 탓도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왜 그러는 걸까?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자기 자신도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 봐 이거든요. 친구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면 영원히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친구가 지금 당장 없다고 해도 영원히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다리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맞는 친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 이 문제를 좀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상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은 따돌림을 주도하는 아직 공감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귀를 기울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정말 정말 재미없다. 엄마 아빠는 학교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다. 어? 내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 너 뭐해?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여러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를 찾아보면 아이들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석이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다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석이가 부모님한테 일기장 내용을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원석이가 자신이 숨겨왔던 그런 마음을 카이 앞에서는 말을 하죠. 카이한테 그걸 밝히고 카이는 그것을 보듬어주고 조건 없이 친구로 받아준다는 것이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텐독 엔딩곡인 넌 나의 작은 집은 원석이 카이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쓴 가사이기 때문에 엔딩곡 가사를 보시면 카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날만은 기다렸어. 많이 어설프지만 노력할게. 최선을 다할게. 원석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그 반에서는 친구가 없지만 친구는 꼭 같은 반에만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이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원석이와 친구가 된 첫 번째 캐릭터가 된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수정이와 안구까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원석이는 그 같은 반에서는 아니지만 조금씩 친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전개가 실은 있다. 그리고 원반 같은 거는 본인이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만 게 없어 노래 보시면 원석이가 프리즈비를 하고 싶었다는 가사가 있는데 너를 꿈꿔 쓰다듬기 안아주기 산책하기 달리기 공놀이 프리즈비 그런 거 혼자 연습하지 않았을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내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깡이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리우스 앞에서 겁을 먹을 법도 한데 카이를 지키려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잠깐 잠깐! 애들끼리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자!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 원석이는 원래 제가 맨 처음부터 디자인한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분이 먼저 디자인하셨고 그때 원석이는 이제 좀 더 고양이 같은 느낌의 속눈썹도 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예쁘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시나리오 읽었는데 개를 좋아하고 순수성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점을 강조를 시켜주고 싶어서 동글동글한 서글서글한 눈매 눈썹 같은 것도 동글동글한 느낌이긴 하죠. 머리카락도 부드러운 갈색을 쓰므로써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고 했어요. 통통한 볼. 원석이도 아무래도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특이 젖살이 있어요. 그리고 원석이 머리 보시면은 이제 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원석이의 그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 보실 때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 쭈뼛거리고 의기소침한 부분이죠. 안구와 수정이를 처음 보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말이 이렇게 술술 안 나오잖아요. 좀 딱딱하게 나오고 시선도 딴 데를 보거나 아이스럽지 않고 그런 의기소침한 모습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적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걔한테는 더 적극적인 모습들
개들한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까이 몸을 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1시즌 초반에서 카이 처음 만났을 때 막 다가갔던 거랑 가짜 소장네 가족 있잖아요. 그 가족들 따돌리려고 카이한테 막 뽀뽀하고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뽀뽀할까? 뽀뽀? 잠깐! 난 그런 개가 아닌데! 그런 거에서 진짜 개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싶었고 그런 장면들이 원석이 성격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원석이 어깨 위에 비스킷이 올라탔을 때 비스킷이 침으로 이렇게 막 협박을 하잖아요. 가방이 막 뚫리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도 되게 태연하게 원석이가 얘가 마냥 귀엽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강아지니까 움직이지마 하는데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방에서 뭔가를 딱 꺼내더니 개껌을 꺼내서 이제 뭐 싱싱한 연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개껌을 이렇게 흔들고 휙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가 녹음을 하는데 원석이 역할을 제가 주로 녹음을 했거든요. 노르웨이 바다의 싱싱한 연어, 담백하고 뽀얀 닭가슴살이 첨가된 맛있는 영양 간식이야. 카이 잘했어. 사실 제가 원석이를 작업할 때는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컨펌할 때 주변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 좀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 부분이 진짜 잘 어울렸어. 청석이 하는 거 있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라. 청석이 청석이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원석이다운데? 되게 원석이다운 호흡이 아니었나. 원석이의 방에 있는 원석이 침대 있죠. 걔가 사실 도라에몽의 주머니 같은 역할이거든요.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원석이 엄마가 방 안에 이렇게 개가 있나 없나 막 침대 밑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침대 내부가 꽤나 넓은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얘가 자는 침대라서 거의 싱글 사이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침대인데 안에 보면 온갖 개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거의 레이다 이만한 레이다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 침대 사이즈를 샷별로 키웠다가 줄였다가 원래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커질 때가 있죠. 종종 그게 또 비하인드라면 비하인드겠네요. 네. 사실 원석이가 펫샵 가는 장면은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원석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되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이라면 원석이처럼 동물복지라던가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을 거예요. 원석이도 지금은 그냥 개를 좋아할 뿐인 아직 잘 모르는 아이지만 스탠드옥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동물복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시청자들도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새 근데 트렌드가 사이다, 고구마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태초부터 센 캐릭터 주인공이 나와서 다 싹싹싹싹 해결하는 그런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은 있었어요. 이 원석이가 성장해가는 걸 시청자들이 버텨줄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작품의 특성상 처음부터 세고 올바르고 그런 주인공보다 점점 성장해가면서 배우는 캐릭터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반려견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책임감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입양하실 때 꿈에 부풀어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할 때 심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그 조건에는 내가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산책만 해준다면은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반려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들면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어른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슬픔이 있으면 행복도 언젠가 꼭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원석이는 어린 시절에 저와 참 많이 닮은 캐릭터예요. 저도 이제 토이 따돌림이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공감이 많이 가는 캐릭터인데요.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싶네요. 일단 원석이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사람 대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소심한 면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주변에 흔하잖아요. 그죠? 흔하지만 무리들이랑 잘 어울려서 놀고 그래서 원석이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원석이한테. 원석이 주변에 이제 개들도 많이 생겼고 앙구나 수정이 같이 좀 든든한 누나 형들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따돌리는 애들은 진짜 없는 사람 셈치고 같이 무시하면서 지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잘 커갔으면 좋겠어요. 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있잖아. 나만이 외로웠어.